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업성이 없이 내가 무슨 수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돈만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쌍용자동차가 독자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내놓고 한 사람은 이동글 KDB 산업은행 회장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다시 추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쌍용차의 자본총기는 마이너스 881억입니다. 따라서 자본잠식률이 111.8%로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더라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가 나서서 인수를 하고, 인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얼마간에 돈을 집어 넣으면 상용자당초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앞니를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완성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변동,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지각변동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 시장의 지각변동입니다. 지금 세계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전기차 전쟁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질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주로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몸집을 줄이기 위한 그런 구조 조정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력 감축을 통해 가지고 고정비를 절감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전기차라든지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 반영향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3월 14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폭스바겐이 전기차의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원가의 5%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최대 5천 명까지 절감한 그 비용을 절감해서 얻게 된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와 같은 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폭스바겐 뿐만 아니고 포드 GM, 그리고 다이물로 벤츠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아주 최근 몇년 사이에 미래차 투자를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이미 신규 채용을 중단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생산직의 40%만 남고 나머지 60%는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원가 절감 추진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총 41조 원 정도의 원가를 저감해가지고 미래차 개발해서 주도권을 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연기관 중심의 그런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재편하는 그런 길목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역사에서 보면은 새로운 그런 분야가 떠오르게 되면은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만 70종 정도의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m은 20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70종을 쏟아낼 그런 계획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현재 4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새로 부상하는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 독주체제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내연차 중심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이전해가면서 향후 몇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가 나눠질 것으로 봅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전기차를 팔아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피말린 가격 경쟁에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테슬라의 앞날도 정확하게 장밋빛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2020년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를 차지했지만, 2021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올리브 잡시의 BMW 그룹 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경쟁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곧 시장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장 지배를 잃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피말리는 경쟁이 아마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등장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서 내연기관에 의존해 살아온 한국의 중규모 완성장 업체의 입지나 미래란 것은 지극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입지가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KDB 산업은행이 얼마를 더 투입해야 쌍용자동차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쌍용자동차 같은 회사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슬림형 조직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거듭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인수되어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전담하는 회사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생존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큰 시장의 지각변동은 우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쉼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 현재 쌍용자동차의 생존이란 것이 단순하게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만 노력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참 적은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